군대 가서 그때 02년 말에 들어가서 자대배치 후방을 받았는데, 후방 부대에는 뭐 훈련은 빡세지 않은 대신에 일은 더럽게 많고 뭐 갈굼이 많다. 그런데 실제 갈굼이 굉장히 많았죠. 물론 나도 부적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 선임들이랑 진짜 문제가 있었을 정도로 모든 타 연대 타 대대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정도로 트러블이 좀 많았고, 그때 뭐 삭발하고 또 갔었고 안경도 안 써가지고 좀 눈빛도 좀 그렇고 약간 뭐 껄렁껄렁하고 그러니까는 뭐 뚫게 맞기도 하고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, 이 내가 검사를 싫어하고 공무원들을 싫어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대충대충 일한다? 대충이 아니라 그냥 절차대로 그냥 딱딱. 그러니까 사람의 그게 없습니다. 나 같은 경우도 내가 맞았고 내가 나도 시켜가지고 후임들을 갈구고 때렸는데 결국에 걸리면은 나만 본보기로 잡혀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대로 경험을 하고 육군기도소라는 데로 갔었고, 그런 생활을 어릴 때,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렇게 경험을 하고, 그리고 또 이런 경험들이 좀늘그 반복되다 보면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불만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면서 나이를 먹게 돼요.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뭐 그런 사람도 있지. 여기 예를 들어서 무슨 네이버나 네이트 어떤 포털 검색창에 뭐가 이렇게 오늘 뉴스에 뭐 박근혜를 사면했다 뭐 이렇게 뜨면은 그 기사를 그냥 읽고 거기에서 반드시 무슨 말을 써야 되니까는 댓글들이 막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욕설이고 비아냥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, 아 나도 저 사람들 분명히 5, 60대들이겠지만 나도 저렇게 늙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내가 있었던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있었고,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 뒤에도 강원도 임병장 그 총기 난사 사건 때에도 또 합니다. 그렇게 행동강령이 있었고, 뭐 요즘은 군대생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02년 03, 04, 05때 제대를 했는데, 아 모르겠어요. 일단은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잖아요. 군무원, 공무원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들이 절대로 이렇게 손해 갈 만한 일을 안 합니다. 열혈 검사 그래가지고 영화라던가 드라마 보면은 되게 정직하게 일하는 검사들 이렇게 있으면,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암살당한 사람도 있고 자살당한 사람도 있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러고 대부분들은 자기 자리 급급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모든 거는 하여튼 얽히고 설키면 안 된다. 군대 가서도 이제 정말 조용히 있다 와야 되고, 주제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네.